안녕하세요. 저우재 마종훈입니다. 이제 제법 아침 저녁으로 좀 서늘한 기운이 돕니다. 이제 가을이 이제 금방 오고 단풍도 금방 들것 같은데 이 밖에 보니까 산이 새파랗네요. 그처럼 성급하게 어제도 단풍 낙엽 떨어진 거 그렸고, 뭐, 그 먼저번에도 이제 설악산 울림이라고 가을 풍경 그렸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요, 계절 감각을 많이 타요. 그래서 계절의 감각에 맞게, 근데 계절 감각이라는 건 앞서죠. 예, 봄에 뭐꽃 피기 전 꽃을 봤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그저 밤송이도 그리고 낙엽도 그렸어요. 근데 또 지금 생각나는 게 이제 꽃 하나 그려야 되는데 소구 그 좋아하시죠? 웬만한 분들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소구 산구이라고도 하고 소구이라고도 하고 아주 들국화 꽃이 잘 자라니 그게 이제 여러 개가 합해서 이렇게 피니까. 너무 고상하고 예쁘죠. 그래서 오늘은 소극을 그려보려고 그래요. 근데 소극은 뭐, 다 아시지만 일단 노란 소극을 그리죠. 다른 색깔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근데 어쨌든 간에, 노란. 그래서 옛날 그 사군자도 보면요. 보통 국화를 황국이라고 해요, 황국. 그냥. 노란 것을 상징, 노란색이 아주 상징적, 국화를 상징적으로. 황국. 그래서, 사군자에서 노란색하고 흰색. 이거는 이제 구루법, 몰골법, 이제 아시죠? 그, 구루법은, 구루법, 몰골법, 그, 아시는 거지만, 한번 다시. 그건 이렇게, 저, 뭡니까, 세금변에. 대신 뭐 다른 자를 내도 되겠네 어쨌든 구루법은 이제 지금 소국이 이제 안에 그 수술이 아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수술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릴 때는 한 45도 각도에서 내려다본 걸로 이제 그리기 때문에 안에 이제 안에 그 수술 쪽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단단히 모아져서 꽤 많은 그 범위를 차지해요. 작은 꽃이고는 그리고 이제 아주 그이 이게 이렇게 큰가 하면은 그 꽃잎은 한이 정도? 이건 조금 넘나지가 있어도 됩니다. 지금 제가 이 그리는 거는 사군자에서 국화 평국 그릴 때 평국 평국이에요. 그러니까 평국은 저 꽃이 팔팔한 거, 이렇게 위로 이렇게 된게 아니고 평국
현구 그리는 시하고 똑같아요. 이게 이제 조금 이제 크게 예, 그릴 따름이죠. 그 꽃수술을 먼저 이렇게 집어넣고 약간 톡 튀어나온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예, 지금 오늘 지금 그려야 될 소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리고 이제 보통 국화 이제 그릴 때 평국은 좀 이게 크죠. 이렇게 이제 그리고 적게 그리기가 더 힘듭니다. 지금 이렇게 균형 잡기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십자처럼 해놓고 그 안에 이렇게 두 개씩 세 개씩 이렇게 그려 넣는 거죠. 균형 잡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하나를 그리려고 보면은 미리 그려놓은 이렇게 앞에 거 먼저 한 몇 개 그려놓으면 둘이 마치 이렇게 막 거기 좀 끼어드는 것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가 뭐냐면 그러니까 요 두 개 틈 사이로 숨어 있는 것처럼 뒤로 그래서 무조건 밑에 가서는 선이 겹치더라도 이렇게 선이 겹치더라도 이렇게 꼭 요거 짧은 거는 이렇게 하지만 그냥 웬만하면 이렇게 겹쳐 그려도 된다. 아 여기다 예를 들으면 되겠네. 여기 틈 하나 있죠 여기. 그럼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그리는데 뒤에다 이렇게 놓지 말고 여기까지 해라 이렇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제 오늘 소국이 아니라 이 국화 평국 그릴 때 얘기예요. 그 이런 소국 이런 거는 이렇게 뭐 선을 겹쳐서 막 이렇게 파고 들고 뭐 이렇게 겹선 그리고 할 만한 그 크기가 못 돼요. 이건 이제 확실한 이제 방법을 알려 이해를 이제 돕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소국을 이제 문인화식으로 이제 그려야 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 구릅법을 왜 이렇게 적어놨느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말은 황국하고 백국 그거는 이제 화선지를 하얀 바탕에 노란색을 진하게 칠해도요 드러나질 않아요. 노란색이 좀 이렇게 흑백으로 찍으면 하얗잖아요 조금. 그래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황국하고 그 백국은 이게 이제 윤곽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윤곽을 이게 구릅법이죠. 이렇게 그리는 게 국화. 이건 뭐 그 얼마 전에 그전에 그 제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또 거기 국화 그리는 방법 여러모로 아마 한 몇 개 있을 거예요 콘텐츠가. 이렇게 해서 이걸 구름으로 그려야만 하얀 국화로 아니면 노란 국화로 존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황국과 백국 이거는 구룹으로 그리는 것을 전통적으로 그렇게 네, 저도 배웠어요. 지금 아마 그렇게 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소국은 뭐냐? 뭐 소국도 한국이죠. 한국이기 때문에 이거를 구룹으로 그리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 이제 언뜻 우리가 볼 때 그 구룹의 이제 반대 개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살이 이게 모든 이제 살이 다 빠졌다는 얘기고. 이게 이제 몰골법입니다. 몰골. 아주 야이고 그 뼈가 많이 뼈만 나무땅 이사하죠. 하여튼 마른 그런 사람 보고 몰골이 말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 몰골이에요. 이게 몰골이 말이 아니다. 살은 없고 뼈만 남았다 이제 그런 소리죠. 그래서 그러면 기법상으로 구루법은 뭐냐면 이게 이게 늑자가 왜 이 갈비 뼈 늑 그러니까 이게 낙심자가 이 선 정말하자면 어떤 외곽의 모양이에요. 외곽 무슨 모양 외곽에 윤곽에 윤곽이나 같은 거예요. 그룹은 그러면 소극을요, 소극을 더 조금 명쾌하게 지금 하자면 자 땅땅땅 겸을 찍어요. 이렇게 찍고 여기 속이 튀어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좀 세로선을 여기다 몇 개 그려주고 그리고 이제 그리죠. 이건 뭐 더, 지금 뭐 벌써 몇 번, 열 번 했기 때문에 구루법이죠. 구루법인데 이 선을 이렇게 긋는 것보다는 이렇게 두 선, 두 번에 긋는 게 좋습니다. 이 사분자 평극 이거는 꼭 반드시 두 번 긋으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구루법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 이제 노란색을 붓에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노란색. 그러면 노란색이 이게 가운데 수술은 수술도 노래요. 노란데 조금 아주 조금 아니면 아니 가운데를 그냥 노랗게 하고 가슴 자 이게 이제 수술이에요. 수술 구루구루 안 하면 이렇게 수술을 우선 이렇게 해야 돼요. 노랑으로 그리고 지금 제가 찍고 있는 건 호분 하얀색하고 노랑색을 섞어서 왜냐면 이 꽃 속 수술하고는 조금 색깔이 달라야 이게 표가 잘 나니까 조금 다르네요. 이렇게 이거는 뭐 10자를 안 해놔도 됩니다. 이렇게. 이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무슨 전례적으로 뭐 무슨 누가 그 무슨 법 만들듯이 한 게 아니라 그려보고 그렇게 하니까 편리하더라. 그게 기법이에요. 그렇게 내가 먼저 이렇게 그려보니까 그게 편리하더라. 그 소리거든.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노랑으로 그냥 구루법을 안고 노랑색으로 이렇게 몰골법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몰골법이에요. 몰골법. 여기.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얀 종이에 노랗게 이렇게 몰골법으로 꽃을 열심히 그렸는데 잘 안 나타나잖아요. 안 나타나는 나타나게 해야죠. 근데 여기는 아주 잘 나타나 지금 그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놓고 구루구루 그려놓고 이런 그림은 문인화 형식의 그림이니까 밑그림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필요 없고 그냥 이따 또 그리면서 설명하지만 구도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몰골법에다가 색깔을 칠했어요. 이렇게 칠하고 자, 꽃수술은 조금 뭡니까? 요 빨강을 빨간색을 조금 섞으면 됩니다. 아, 여기 너무 섞어지. 네. 여기다 지금 보세요, 보이네. 이것도 지금 말이 이렇게 구르구르 그려놨는데 위다 두꺼운 채색을 덮으니까 선이 거의 없어져요. 그 유화 같은 거 그리듯이 그게 없어지고 그 나머지 가쪽이나 가운데 이렇게 남아있는 그 선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명암 역할에서 어두운 역할을 합니다. 이 선은 제가 늘 산수화에서도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명암 역할을 해요. 이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무슨 기법으로 문이나 기법 해야 되나 그걸 좀 명쾌하게 좀 알고 자기가 아 이렇게 남이 아무리 설명해도 자기가 이걸 믿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요거 이제 몰골법으로 그린 노라는 건 몰골법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잘 이제 그냥 여기서는 노란색을 몰골법으로 그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고요. 하얀 종이에 하얀 화선지에는 하얀 화선지 위에는 노란 국판 하얀 국판 몰골법으로 그리지 않는다. 근데 이런 게 몰골법으로 이걸 그릴 경우는 바탕을 아예 까만 바탕이나 색깔 들어있는 화선지 그런 누런 화선지 이렇게 바탕 배경색이 어두운 거 그 위에다가 노란색 불투명을 두껍게 해서 그리면 됩니다. 몰골법으로 그리면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게 그것도 이런 보통 화선지에는 색깔을 많이 그 흡수가 많이 되고 그래서 색깔을 배 이상 막 그 두껍게 해야 겨우 그 조금 색깔이 나타나고 그래요. 이제 요거는 지금 부르법을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여기는 몰골법인데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이 지금 몰골법 여기 해봤거든요. 조그맣게 해봤는데 일단 몰골법을 하지 말자. 이제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그럼 잎 이제 꽃은 그렇게 이제 구루구루 해서 위에다 채색을 입히는 쪽으로 우선 뭐 그 외에 기법도 있어요. 있긴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이제 잎이 이런 문이나 같은 거는 왜 밑그림이 예. 뭐 꼭 필요 없다 이렇게 단정질 수는 없지만 밑그림을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지금 소 그리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평곡을 또 한 송이 그리고 똑같아요. 이거 기법은 조금 크게 소국은 원래 크기가 자잘한 거라서 또 크게 그리면 또 소국같이 가르쳐 이렇게 막 여기 가운데로 무조건 가운데로만 가면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나가도 되고 이렇게 나가도 되고 들어가도 되고 입 지금 입 때문에 이제 물론 지금 속은 잎이 분명히 어떻게 생겼다 지금 이제 뭐 이제 사진 하나 준비는 안 했는데 그 사실은 그거예요. 그 우리가 일반적 보통 그리던 그 샤군자에서 그리는 잎과 같습니다. 국화잎이에요. 그냥 국화잎. 근데 소국은 국화잎인데 국화잎을 적게 그리면 되는 거죠. 꽃 자체가 적어서. 그러면 이거를 이런 그림에 밑그림에 이파리가 있고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걸 따라서 하기가 더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땐 더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늘 그 말씀드리는 동서남북 그러니까 가운데 주지가 있고 네 군데로 나무로 말하면 가지가 뻗쳐 나갔듯이 국화잎도 마찬가지다. 그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밑그림 그런 거 상관없이 여기 이 꽃 밑에 꽃을 슬쩍 이렇게 가려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 도와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 그리고 또 여기쯤에도 하나 그리고요. 내 앞으로 하나 그리고 뒤쪽으로 하나 간거 그리면 되는데 뒤쪽 거는 앞에 줄기 앞에 이파리들이 가려서 뒤 이파리는 전체가 잘 안 보이니까 잘 안 그려요. 그리고 안 그려도 그냥 되고요. 근데 지금 이 방법 하나 둘 셋 이 방법 이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이파리 이제 그 국화하면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건 지금 소국보다 어때요? 이파리가 크죠? 꽃도 크고 그냥 일반 국화라고 이제 생각해도 돼요. 이걸 적게 그리면 돼요. 자, 요거는 내 앞쪽으로 향한 거 이 길이보다는 넓이가 넓은 게 좋고요. 여기서 붓을 이렇게 대도 되고 이렇게 대도 됩니다. 이렇게 대도 되고 이렇게 대도 되고 이렇게 대도 되고 정말요? 이렇게 대도 된다. 하나 그리고 여기다 하나 지금 요 색은 초록을 찍고 그리고 끝머리 먹을 찍어서 그린 거예요. 이 방법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꽃을 여러 개 그려놓고 이제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뒤로 그려가잖아요. 그러면 앞에 이파리 이거 이제 지켜놓고 뒤에 또 꽃이 하나 있다 이제 할 경우는 이거는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한번 이게 이렇게 잘 안 이거는 지금 노란색이 아니죠. 이거는 아직 색깔 빨간 거 많이 섞은 거예요.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색깔 가지고는 지금 명쾌하지는 않아요. 이게 드러나질 않아요. 그냥 지금 이파리 하나 그리기 위해서 거기다 노란 꽃을 몰골로 하나 그렸어요. 이런 방법으로 하셔라. 하나 둘 여기다 또 하나 그릴 수도 있고 그러면 요거 이제처럼 여기도 이파리를 여기다 하나 여기다 붙여서 여기도 하나 가고 이거 가렸으니까 하나는 이렇게 오고 이거 이쪽으로 왔으니까 이제 노란 걸로만 그릴 때는 굳이 이걸 이파리 할 때 이걸 다 받쳐줘야 돼요. 이렇게 받쳐서
너는 그걸 남겨놓고 다듬어 줘야지. 자, 여기다 하고 왠지 너무 색깔이 난 야할 때는 이렇게 조금 목을 더 섞으면 돼. 지금 이거예요. 그렇다면 두 개가 겹쳐서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그리는 이렇게 그리고 쉽게 이제 되는데 이걸 그려놓은 상태에서 어떤 남이 그려놓은 걸 이걸 보고 그려야 되겠다 할 때는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그대로 그린다고 해서 이거를 밑그림을 뿔을 따서 잘 그려도 붓터치 나갈 때 또 바뀌게 돼요. 그대로 그 자리에다 이렇게 되질 않고 그 자리에다 이렇게 색을 칠하는 거는 어린이들이 그 색칠이기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나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생동감이 없어요. 그렇고. 그래서 원터치 이렇게 해야 이파리도 살고 이제 꽃도 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차피 저 노란 꽃을 지금 이제 제가 그려놨는데 아무리 연습이지만 자 여기서 이제 자 목을 좀 그리고 이렇게 골고루 이걸 지금 처음에 이걸 이렇게 윤곽을 만들어 줘도 되긴 됩니다. 먼저 노랑 하고요. 나중에 그냥 이렇게만 놔둬. 이게 훨씬 이제 꽃이 탁 자리 잡혀서 드러나죠. 그리고 인맥이 중요합니다. 인맥은 잎을 색으로 그려놓고 마르기 완전 말랐을 때는 조금 선이 딱딱하니까 다 마르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조금 촉촉한 듯할 때 이제 그때 하는 게 좋아요. 지금은 이거는 지금 많이 젖어 있거든요. 많이 젖어 있어요. 그 인맥을 가급적 시들어서 오그라진 그런 잎이 아니면 인맥을 구부리지 마세요. 그 옛날에 그 뭐요 그 오창석 그런 그림 보면 막 그 국화이파를 이렇게 그 돌돌 말려서 인맥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요새 신기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고 여기 이제 요거 이제 소금 이제 우리가 금방 그려야 될 소금인데 소금 마찬가지로 이렇게 놓고 자그 뭡니까 이렇게 사람으로 말하면 조금 이 잎이 야였어 좀 이렇게 그죠? 이거 살이 들쳤죠. 이게 조금 잎파리가 조금 좋은 거 아니지? 이제 꽃에 비유해야 되니까 잎도 많이 적고 꽃도 많이 적다 이렇게 막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거 너무 적다고 또 그래. 또 여기서 앞에 먼저 여기다 앞에 거 하나 뚝 이렇게 하고 그러고서 여기다 양옆에 이렇게 하나씩 해도 됩니다. 손 너무 많이 드네 지금. 자 소국 이파리 하고 조금 야리야리하죠. 이거는 잎도 날씬하고 조금 살이 많이 안 쪄. 이거는 좀
포실포실 뭐 이렇게 이파리가 조금 굴림이 있네. 굴림이 있어. 이걸 좀 말려. 그래서 구루법과 이거 구루법 이제 그런. 여기서 하나 재밌는 거, 전문적인 저거지만 지금 이 꽃은 처음에 무엇부터 했어요? 몰골행위부터 했다. 몰골법부터. 그죠? 물강 안 뛰고. 그래서 나중에 위에다 윤곽을 이렇게 해도요, 이게 몰골법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먼저 하는 그 처음에 기필, 그러니까 먼저 그린 데에다 이제 이 선을 가필 그 정도 보태게 해서 도와준 셈이 되고, 원 의도가 아니다 이거지. 근데 이거는 그냥 몰골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의도 자체가 선을 그어서 잎을 꽃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구루법이요. 근데 그럼 이 안에서 구루법은 채색을 하면 어떠냐? 구루법은 채색을 해 이제 하는 게 맞죠. 그리고 만약 그냥 윤곽 선만 그냥 그려놓고 이것도 윤곽 선으로 그리고 다 그렇게 그리면 그건 또 백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빨간 거 아까 노랗지 않다 그랬죠. 그 자체로 이렇게 꽃이 드러날까 하고 조금 이렇게 빨간색 많이 해서 했지만 하얀 화산지에서는 그 앞으로 나올 수가 없다 이제 이런 거고. 그리고 꽃 속은 조금만 이렇게 지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래서 선을 이거 이제 그릴 때 이 구루법으로 이런 소국 같은 거 그릴 때 이것도 제가 이제 설명상 이렇게 보이게 하느라고 그러듯이 가늘게 그리고요. 이 선을 좀 흐려야 돼요. 예, 조금 흐리게. 너무 진하게 안 해도 돼요. 이 정도는 지금 선이 흐린 게 아니라 선이 좀 가늘어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거 지금 황궁 만들려면 이제 백국은 그냥 놔둬도 되고 이렇게 요 안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는 조금 덜 칠이고 그러면 그것 하나의 명암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고요. 이거 역시 이제 제가 덜 말랐어요. 그리고 인맥은 그 이 소국 같은 거 그릴 때 이게 그릴 때 이파리가 너무너무 적은데 거기다가 가운데 중간맥을 하고 양쪽 가시다 그 인맥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인맥이 많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보이고.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인맥을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요거 이제 요게 지금 말하자면 이제 소국 그리는 기초 설명이에요. 그래서 요 기초에서 이제 창작으로 들어가야죠. 창작으로 들어가서 이제 제가 그려야지. 이제 또 지켜보시고. 자, 여기서 이제 소국을 이제 그리려고 할 때 이제 그 화산지 크기와 이렇게 어느 정도 꽃의 크기 비례를 이렇게 자기 스스로 짐작을 해야 돼요. 이제 꽃 속이 아주 그 꽤 큰 편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시간이 꽤나 걸리게 생겼네요.
그리겠습니다.